지은, 아야미, 주연, 순서인데 나온 분들 네, 혹시 먼저 내려가서 뭔지 궁금하다. 비하인드 캠도 유빈이가 이제 생일이니까 우리가 아주 놀라게 아주 놀라게 좋아요. 예쁘게 우리 꾸며보자구나.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렛츠 고!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블링블링의 막내 유빈입니다. 와 이렇게 무슨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한테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아 맞아 내가 아기 괜찮아. 야, 내가 21살 때 우리가 데뷔했잖아. 에? 그죠? 어, 아닌가? 아니, 맞아. 어, 어 그럼 맞아. 근데 유빈이가 21살이야. 언니가 23살이야. 어? 불고기 광고를 찍어. 아, 불고기 광고를 찍어요? 불고기 비빔밥. 아, 불고기 비빔밥? 아, 불고기 비빔밥. 아, 불고기 뭐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유빈이가 딱 처음 나왔을 때 100%입니다. 뭐예요?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러고 입을 막고 웃을 것 같아. 맞아, 맞아. 100% 그런 거 하면 아, 뭐야! 나는 아까 주현이가 얘기했다니까, 아!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아,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올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에이, 원래 내 스타로 왔어? 너에겐 할라, 할라. 어, 이럴 것 같아. 됐다, 유빈이. 유빈이하고 언니도 이렇게 힘들게 생일 축하. 맞아! 너 진짜 복 받은 거다. 열심히 뛰어야겠지. 됐어, 유빈이. 어, 애들아, 그럼 나도. 어, 애들아, 그럼 나도 내 생일을 기대해도 돼? 아, 예. 여러분, 이건 무조건 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자이언트 베이비 풍선이래요. 어때요? 예쁘게 꾸몄죠? 네. 유빈이 사랑해. 잘했네. 언니들이 널 사랑해. 유빈이 뭐하고 있냐? 우리 시간 계산을 해야 돼서. 혼자 슬프겠다. 우리는 같이.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인터뷰 열심히 하고. 내가 봤을 때 유빈이도 진지하다. 아, 맞아. 언니들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유빈 쌍둥이였어? 짜잔. 근데 유빈이 뭔가 내가 봤을 때 눈치챘을 것 같아. 제가 봐도 유빈이 눈치챘어요. 유빈아, 눈치챘어? 안녕하세요, 블링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 아니, 이거 어때? 유빈 축하해줘. 유! 아, 뒤에 지퍼 들고? 어. 아, 아니요, 그냥 갈게. 유빈 축하해! 이렇게. 어, 좋아, 좋아요. 안녕. 이따 봐요. 오케이. 네. 네. 이, 맞아요?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돌려놓고 부르. 이제 다음 언니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 오늘 인터뷰 끝.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저의 성심성의껏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뭐지? 어, 안에서 게임하나 보네. 어, 게임해요?
이제 가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애초에 인터뷰가 그게 없었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저만 그치. 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주일 전부터 알았어. 오늘 내가 너한테 예쁘 너가 오늘 제일 예뻤으면 좋겠다 했잖아. 네. 그것도 그거였어. 몰랐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빈이한테 오늘 너가 제일 예뻤으면 좋겠어요 좋겠어라고 하니까 유빈이가 갑자기 저요? 이랬단 네. 말이야? 눈치챘어? 아니요? 우리 눈치챘잖아. 눌렀어. 그래서 밑에서 인터뷰 뭐였어? 우리도 근데 그건 몰라. 맞아. 우리도 몰라. 아니 엄청 무근근이었어. 그냥 엄청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엄청 질문을 하셔서 어. 되게 열심히 대답도 하고. 너도 이렇게 진지하겠지? 너도 진지하겠지? 밑에서 불고기 덮밥 그거 광고 같은 것도 했다고. 불고기 덮밥 광고했어요? 자 여기 노른자를 이렇게 탁 터트린 다음에 이렇게 비벼서 진짜 진짜 긴장합니다. 아 대박이야! 내 시간 안에 이걸 다 꾸민 거야. 아 그렇구나. 어. 열심히 시간을 끌고 있었지. 우리가 케이크도 만들었어. 에이. 아 우리가 진짜. 아 궁금한 거 있어. 이번 생일에 뭘 먹고 싶다고만 얘기를 했지 뭘 하고 싶다고는 안 했잖아. 뭘 하고 싶어? 우리랑 같이. 언니들이랑? 진짜 놀러 가고 싶어요. 아, 일단 언니가 운전을 하고 다 같이 뭔가 어디 멀리 가고 싶어요. 역시 제이어서 계획적이네. 이루고 싶은 거? 어. 올해 뭔가 딱 이루고 싶다 하는 소망? 아무래도 컴백을 하고 이제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저의 네, 올해 목표인 것 같아요. 해외에서 공연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너무 좋다. 좋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우리의 추억을 좀 더 플랑이들과 더 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도 맨날 쌓고 싶다 하지만 플랑이 여러분들이랑도 네, 많이 쌓고 싶기 때문에 나도 2022년에는 뭔가 내 폴라로이드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 아~ 뭔가 바라다에서 이게 진짜 가득 찼으면 좋겠어. 좋아요. 오늘 갖고 올걸 폴라로이드. 아 그러게. 어 있다. 아 오. 아 내가 유빈 찍어줘야지. 야 여기 서봐라 야. 아, 좋아요.